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농촌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험학습으로 알아가는 농촌 관광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고추장 쌈점 체험으로 농촌을 알아갔습니다. 재령이 시의 손보이신 강사님께서 고추장과 쌈장 체험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추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강사님께서 집에서 직접 담은 재료로 고추장을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두 국산이고 직접 재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조청도 직접 재배해서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쌈장을 만드는 걸 보고 계십니다. 쌈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완성된 쌈장을 보고 계십니다. 국산 콩을 애용하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유기농 재료로 만든 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청년이 만든 수박 식빵도 체험했습니다. 하만의 수박을 특산품으로 이용한 음식입니다. 하만의 수박을 보고 계십니다. 수박을 이용한 수박 식빵입니다. 수박 식빵 만들기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강사님이 직접 집에서도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아들이 속 재료를 잘 넣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설명으로 수박 식빵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방학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농촌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인성 예절 교육도 있었고 칠보공예, 한지공예 등 많은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면역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꿀을 넣어 면역단을 만드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들이 재료를 준비하고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단을 만드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에 잘 싸서 재료를 준비합니다. 참외 체험도 했습니다. 맛있는 참외를 먹으면서 농촌을 잘 이해했습니다. 콩을 고르는 농기계 체험도 했습니다. 장학마을에 가서 참외 체험을 했습니다. 농촌 체험 지도사이시기도 한 이장님께서 참외 따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도사님의 설명에 따라서 참외를 잘 따고 있습니다. 참외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름 내 농부님들의 땀이 어린 참외를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콩을 고르는 기계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추장과 쌈장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체험 학습을 통하여 농촌과 더욱 가까워지고 힐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치님들도 농촌을 여행하시고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